용안술 마스터. 나도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후원은 확실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마음이 흔들리기라도 하나 보지. 그럼 잘 가라, 꼬맹아. 카이저? 역시 따라와 보길 잘했구나. 카이저, 꼬맹이들이긴 하지만 언젠가 우리를 방해할 녀석들이야. 미리 후안을 없애는 게 좋... 레이븐, 언제부터 네가 결정을 하게 됐지? 모든 결정은 단테 대장님이 내리신다는 걸 잊었나? 하지만... 변명은 필요 없다. 레이, 일어설 수 있겠어? 돌아간다. 그렇다고 착각하지는 마라. 명령이 없었으니 놔두는 것뿐. 우리가 서로 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레이! 내 말 꼭 명심해둬. 그 실력으론 빙설촌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 태미나 미나한테서 더 배우는 게 좋을 거야. 대우, 괜찮아? 로시, 어떻게 된 거야? 어제부터 계속 잠만 잤어. 다른 애들은? 아래에 있을 거야. 역시 할아버지가 만든 만두가 최고라니까. 야, 내 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왜? 태호야,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심층부에 쓰러져 있는 걸 민호가 발견했어. 야! 내가 너 업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고마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혹시 디페터라도 만났어? 레이를 만났어. 왜? 그게 정말이야? 레이? 레이랑 싸웠단 말이야? 응. 레이랑 왜? 레이는 지금 어딨어? 레이는 디페터에 들어갔어. 레이가 디페터에? 레이가 대체 왜? 레이도 빙설촌 출신이래. 말도 안 돼. 어쩐지 그 녀석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언젠가 꼭 뒤통수 칠 줄 알았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본부에 연락해야 하는 건가? 당연히 연락해야지. 그럼 배신자란 걸 우리만 알고 있게. 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래? 내가 틀린 말했냐? 그래도 레이는 우리 친구였잖아. 아무튼 지금은 배신한 거 맞잖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뭔데? 레이가 나한테 두 번이나 태미나 미나한테 좀 더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했거든. 야, 너 멍청이냐? 그건 널 놀린 거잖아.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왜 두 번이나 했지? 왜긴 왜야, 두 번이나 놀린 거지. 그런가? 하필 이럴 때 레이일까지. 짜증나 진짜. 그런데 할아버지는? 축제 준비한다고 나가셨어. 축제? 조금 있으면 용호랑 축제구나. 일단 임시본부로 가자. 민 박사님한텐 보고하는 게 좋겠어. 그래. 뭐해, 가자니까. 가면 되잖아. 역시 비밀은 거기 있었군. 하데스, 스며드는 죽음의 공포. 메두사 스네이크 배틀 체인지.
메두사 스네이크 배틀 트랜스 온! 이게 진정한 마그너스 드라코니스의 모습. 내 에너지와 파장이 맞질 않아. 대장님. 오셨군요, 레이븐. 아, 네, 죄송합니다. 어째서 독자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게 전 그냥 후환을 없애고 싶어서 정말이지 오직 디펙터를 위해서였습니다. 후환이라 오라클의 어린애들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아, 그럴리가요. 아니면 제가 대장으로 있는 게 영 못 믿어오신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제가 디펙터의 대장으로 부족하단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대결을 신청해 주시죠. 제가 패한다면 자리를 넘겨드리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다시 이런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땐 디펙터 자격을 박탈하고 드래곤 에그를 바로 회수해도 되겠죠. 네. 레이는 어떤가요? 많이 지쳐 보여서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테오와 특수기술 대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레이븐님. 네. 한 가지만 더. 레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아, 네. 어째 꼭 혼날 것 같더라. 아, 시끄러워! 지금 너랑 놀아줄 기분 아니야! 단체 대장님한테 엄청 불만이 많은가 봐. 아, 그게 아니라 불공평하잖아. 뭐가? 레이 녀석 말이야. 솔직히 빙설촌 출신이라고는 해도 우리 편인지 확실하지도 않잖아. 그런 녀석을 대장님은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시니 아무리 오라클이 있을 때 친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뭘 모르시네. 아, 무슨 뜻이야? 정말 우리 단테 대장님하고 레이 사이가 오라클에서 그냥 친하게 지냈던 정도일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 아, 뭐지? 태우야, 그런데 이건 무슨 축제야? 용오름 축제라고 마을 축제야. 축제 땐 모두 네 명씩 짝을 지어서 춤을 춰. 와, 재밌겠다. 쉐, 춤추는 게 뭐가 재밌냐? 내가 재밌거나 말거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누가 뭐래? 태우다. 태우야, 오랜만이다. 웅이구나, 안녕. 너 안 보이더라. 어디 놀러 갔었어? 뭐 그냥. 엄청 예쁜 애다. 안녕. 엄청 예쁜 애? 어디? 야, 너 진짜 혼날래? 장난이야. 안 그래도 한 명 모자랐는데 우리랑 한 팀 하지 않을래? 팀? 무슨 팀? 용오름 축제 땐 네 명이 한 팀으로 춤을 추거든. 우린 지금 세 명이니까 특별히 널 우리 팀에 넣어주겠다는 거지. 아, 글쎄. 춤추는 법도 잘 몰라서. 이건 걱정 마. 완전 간단해. 오른손 내밀어 봐. 아? 네. 이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돼. 뭐야? 이 춤은 우리 마을에도 있는데. 똑같은 춤이야? 아니, 도는 건 똑같은데 우린 손바닥을 대. 그리고 둘이고. 어때? 엄청 간단하지? 네 명이 추는 춤?
그럼 우리 팀에 들어올 거지? 대호 같은 녀석보단 나랑 노는 게 훨씬 더 좋을걸? 어? 그건 왜? 왜냐하면 우리 집이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거든. 제일 비싸고 좋은 자동차로 너희 집까지 태워줄 수도 있어. 어 뭐야? 어. 우린 한 번도 안 태워줬잖아. 맞아. 시끄러워.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가 지금 좀 바빠서. 어? 차우 요원님? 난 지금 본부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 있을 거야? 네. 여기 아직 조사할 게 남아서요. 헬리콥터는 다 고치셨어요? 헬리콥터야 옛날에 고쳤지. 그럼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네. 어? 네? 헬리콥터? 헬리콥터도 있나 봐. 저 장난감이겠지. 진짜 헬리콥터야. 여기 올 때 타고 왔어. 야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낸다. 진짜 헬리콥터잖아. 어서 임시본부로 가자. 그래. 웅이야, 다음에 봐. 어떻게 된 거지? 레이가 디펙터에? 네. 그 녀석 빙설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신을 했죠. 빙설촌 출신인 것하고는 관계없어. 에? 왜요? 디펙터는 다 빙설촌이잖아요. 드래곤 마스터 진이 마그너스 드라코니스를 쓰러뜨릴 때도 빙설촌 용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 빙설촌 출신이라고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해선 안 돼. 일단은 레이한테도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어보자. 네. 네. 그런데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니? 한 가지 짚이는 게 있긴 한데 그냥 느낌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뭔데? 여기 용오름 축제라는 게 아주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대요. 그런데 축제에서 네 명씩 손목을 잡고 춤을 춰요. 그래? 태호야, 혹시 그 춤에 얽힌 얘기도 알고 있니? 네!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거대한 드래곤 하나가 네 마리의 드래곤으로 나뉘어져 흩어졌는데 어느 날 네 마리 드래곤이 다시 만나서 그 춤을 추니까 다시 거대한 드래곤으로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아이, 그건 그냥 옛날 얘기잖아. 아니야, 그런 얘기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역사를 연구할 때 기록이나 유물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민간에 내려오는 풍습도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 제니 만든 궁극기술도 네 가지 힘을 모아 완성했다고 하니까 어쩌면 네 명이 함께 추는 춤과 뭔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 흥, 그런 춤은 엄청 흔한 거라니까요. 우리 마을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두 명이 추는 거라고 했잖아. 두 명이나 네 명이나 거기서 거기지. 용오름과 용란촌? 그래, 이거야. 드래곤의 눈을 가진 자가 세상을 구할 때 최초의 드래곤을 지키던 용족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최초의 드래곤을 지키던 용족이 누구지? 너희 마을 사람이겠지. 아, 나도 방금 생각났거든. 이 기록을 보면 드래곤 마스터 진이 궁극기술을 만들 때 당시 용란촌을 이끌었던 제나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그럼 혹시 용환수라고 관계가 있을까요? 가능하지. 아하! 그래서 레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뭐라고 했는데? 태미나 미나한테 가서 좀 더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레이가 나한테 단서를 준 게 분명해. 야, 그건 널 놀린 거라니까. 너 멍청이냐? 아니야! 난 레이가 단서를 준 거라고 믿어! 에휴, 마음대로 해라. 민 박사님, 그럼 저희는 용환술에 대해 조사하러 용란촌으로 가볼게요.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조사를 더 서둘러주면 좋겠다. 네. 좋았어! 어서 가자! 고고! 아, 여긴 야광호수잖아? 맞아! 여긴 왜? 왜긴? 당연히 특수기술 훈련 때문이지. 여기서 훈련을 한다고? 여긴 무지 위험한 데라고 하던데. 못 믿겠으면 그만 두던가. 아니야, 믿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지. 좋아, 그럼 우선 저기 나무 위로 올라가. 여기 야광 호수엔 드래곤 에너지가 녹아있는 거 알지? 사실 너희 실력은 이미 특수기술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와있어.
이제 남은 건 서로의 드래곤 에너지로 자극을 주어서 잠자는 힘을 깨우는 건데, 그러기엔 드래곤 에너지가 풍부한 야광 호수가 최적의 장소지.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아유, 이게 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자, 마주 서서 눈을 감고 손을 맞대봐. 눈을 꼭 감아야 서로의 드래곤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뭐 느껴지는 거 있어? 언니 손 엄청 차가워. 손발이 원래 차가워. 아이, 뭐 하는 거야? 집중해, 집중. 잡담하지 말고. 아! 역시 습득이 빠르다니까. 쟤들 대체 정체가 뭐지? 혹시 천재 아닐까? 천재는 무슨? 방금 어떻게 된 거야? 몰라, 난 안 밀었어. 아, 그건 서로의 드래곤 에너지로 교감을 하려다 반작용으로 충돌이 생긴 거야. 그럼 우리 실패한 거야? 아, 그 반대야, 성공이지. 어차피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제 서로 배틀을 하면서 특수기술을 사용해봐. 물론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 그건 우리도 알아. 배틀을 하면서 반짝이의 드래곤 에너지랑 파장을 맞춰야 하니까. 좋아, 그럼 빨리 시작하자. 그린! 아, 뭐야, 귀찮게 왜 불러? 어쭈, 너 혼나고 싶어? 아닙니다, 갑니다. 모든 것을 증폭시킨다! 포이즌 스콜피오! 배틀 체인지! 어디까지나 훈련이니까 너무 위험하게 하지는 마. 그럼 배틀 단계 올릴 때 말해주기 할까? 그래, 알았어. 하늘을 지배해라. 크리스탈 배틀, 드래곤 윙 배틀. 포이즌 스콜피움 슬래시 스탠스. 공간까지 배워라. 포이즌 스콜피움 브루탈 클로! 크리스탈 배틀! 하드 센스! 바위처럼 단단하게! 크리스탈 배틀! 매스 이펙트! 배틀인데 누가 말하고 공격하냐? 뭐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 장군님 안녕하세요. 어? 어디? 바람처럼 빠르게 포이즌 스컬피온 섀도우 차지! 야, 너 치사하게 할래? 뭐 좀 속이면 어때? 배틀인데? 아, 좋아. 두고 보자. 하늘을 지배해라. 크리스탈 배틀 놀라빔. 개자. 포이즌 스콜피움 슬래시 스탠. 이제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 저 정도는 해야 특수기술을 쓸 수 있지. 건강까지 빼앗아. 토이즈 스콜피오 드래곤 바이트. 됐어! 지금이야! 특수기술을 사용해봐! 그래 알았어! 크리스탈 비트! 스페셜 어택! 마인드 플라스! 이번에 내 차례야! 포이즌 스콜피온! 스페셜 어택! 포이즌 킥! 뭐지? 좀 전까지 울렁대던 애들 맞아? 아이고, 얘들을 누가 말려? 자, 이제 얼른 알려줘. 어? 뭘 말이야? 용화술! 아, 지금? 응! 처음으로 특수기술까지 썼는데 피곤하지 않아? 안 피곤해! 아, 배는 고파. 그럼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부터 가르쳐줄게. 용암술은 특수기술보다 훨씬 어렵거든. 그럴까 그럼? 내일은 꼭 알려줘야 돼. 도망갈 생각 말고. 그래 알았어. 와 신난다. 속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찾아 이제 전설 속의 드래곤과 함께 떠나보는 거야.